네, 어제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선선해진 곳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태풍 종다리가 보내는 동풍이 산을 만나 비를 뿌리면서 영동 지방에는 일시적으로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어 서쪽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서쪽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 광주 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르겠고요. 이 습도는 상대적으로 덜하고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어 푹푹 찌는 더위라기보다는 타들어간다라는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경북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부터 내일 사이 강원 영동과 호남, 전남 지방은 5에서 60mm, 제주도는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8월 7일 절기 입추까지도 지역에 따라 30도 후반까지 오르면서 각 지역마다 최고 기온을 또다시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